고도리 썰툰. 호돌이의 고구마툰. 작년에 제가 반에서 진짜 찐 오타쿠라고 불릴 정도로 자막 처리되어 있는 그런 일본 애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은 아니지만 몇몇 단어들을 아는 것이 있고요. 뭐 아무튼 작년 2학기에 선생님이 저를 아주 심각한 눈빛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왜 나를 끌고 가는 건데? 아 정말 아휴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부르신 곳에는 저희 반 무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자애들 무리, 남자애들 무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호돌아, 너 일본어 할 줄 알지? 라고요. 당시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못하는 편도 아니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들 무리 쪽에서 가장 짱인 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이가 한국말로 어이 맞지? 라고요. 그러자 여자애들 쪽에서는 아니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일본어로 표기하면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대로 말했죠. 한국어로 어이 맞아?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애들 무리에서 한 명이 울더니 난 제가 오이든 어이든 그러는 게 싫었는데 오타쿠 새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애들에게 시선이 느껴졌죠. 당황했죠. 사실을 말했는데 갑자기 울다니요. 아무튼 선생님은 시선이 느껴져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그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서 갔죠. 다음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여자애들이 저에게 따끔거리는 시선을 보내며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중학교가 떨어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니 근데 사실은 인정해야죠. 저는 선생님께 불려가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니면 지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던가. 아 저는 그 일로 초등학생 때 마지막 생활 통지표 한 줄에 친구를 울렸다는 둥 좀 좋지 않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울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이나 학생이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